V그랜드 35mm F 1.2 렌즈는 완전 수동 렌즈로서 초점 과정의 모든 부분을 사용자가 수동으로 촬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은 고급 렌즈답게 초점링의 동작이 매우 부드럽고 세밀하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초점 과정을 사용하는데 편의성이 우수하며 조리개링은 구간에 따라 3분의 2스탑 또는 3분의 1스탑 단계로 텐션감이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만듦새와 조작감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MF 촬영을 진행하는 그런 즐거움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초점 과정은 이제 사용하는 카메라에 따라 달라지겠는데요. 일단은 VM 마운트로서 보이그랜더나 라이카 같은 RF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에서 사용할 때는 이중 합치식 방식의 그런 초점 과정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알파7, 소니의 알파7R과 같은 기종들에서 이용을 하는 이중교배의 사용성에서는 해당 카메라의 초점 편의 기능에 따라 AF 초점 과정에 대한 편의성이 달라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소니 알파7R의 경우는 메뉴를 통해 이제 사용자 설정 기능에다가 초점 부분 확대, 그러니까 초점을 확대시키는 기능을 반영을 시킬 수가 있고, 또 피킹 디스플레이 기능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피킹 레벨을 설정시킴으로써 초점이 맞은 부분에 빨간색, 지정된 색상으로 이제 초점이 맞은 부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초점 부분 확대에는 저는 이제 사용자 설정 시트 버튼에다 할당을 시켜놨는데요. 초점이 맞게 되면 또 확대된 상태에서 초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번더 누르면은 이제 14.4배. 뭐 카메라 기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다 정확한 형태로 초점을 맞춰서 촬영할 수가 있는 이런 사용성을 이용하는 것으로 MF 초점 과정의 단점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특성은 사용자에 따라서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한 단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촬영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한 요소로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